포항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펼치는 가운데 양학동에 태극기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. 태극기 터널은 양학동 7개 자생단체가 양학시장 입구에서 보성 아파트 네 거리에 이르는 200여 미터의 장미 넝쿠라치에 조성됐습니다. 또 대형 전자제품 유통점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매장 내 TV 브라운관과 PC 화면에 태극기를 띄우는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. 이 밖에 울진 향암미술관에서는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전시로 한국과 대만 작가의 동양화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으며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개최됩니다.